자, 2학기 5학년 9단원이에요. 다양하게 읽어요. 한번 보도록 하자. 다양하게 읽어요. 글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읽기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이 있어요. 훑어서 읽는 게 있고요. 자세하게 읽는 게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읽어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맨 앞에 읽었다가 맨 뒤에 읽었다가 뭐 저기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제 순서를 정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아,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다 맞을 거야 하면서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면서 읽는 거고요. 비판적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러면서 그지? 읽는 게 비판적이를 읽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요. 야, 교과서나 문제집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으면 될까? 그런 거는 그지 그냥 수용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무슨 정치 얘기를 하고, 응?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수용적 읽기 태도,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읽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은 뭐 수용적으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교과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믿고. 친교. 한번 친하게 지내보장께 이런 글들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친하게 지내졌는데 이 새끼가 과연 나랑 친하자는 건가?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응?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비판적으로. 글의 내용이 적절한지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주장하는 글 있잖아요. 설득하는 거, 그지? 이런 건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학생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어, 알았다. 다 들려요? 너네 오빠예요. 따로 온대요. 자, 각 매체의 종류와 특징 볼게요. 매체가 세 가지 소개, 종이 인쇄물이 있고요. 방송이 있고요. 인터넷이 있어요. 종이 인쇄물이에요. 잡지 같은 거예요. 광고지 같은 거예요. 알림 쪽지. 문자 그림을 인쇄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시각을 중심으로 전달하죠. 근데 지면이 한정되어 있죠. 페이지 수가. 그지? 지면, 페이지 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 라디오나 텔레비전이에요. 전자기기를 이용하죠.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죠. 그죠? 불특정한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하죠. 그죠? 휴대전화 컴퓨터 볼게요. 발신자랑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생생한 장면이나 소리도 전달할 수 있어요. 대량의 메시지 정보를 신속하게 동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특징이 있죠. 매체에 따라 글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책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야 돼요. 책은 차근차근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 책을 쓴 사람도 차근차근 읽으면 잘 이해되게끔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인터넷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 볼까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을 정할 때, 읽기 위한 방법을 우리 정할 때뭘 생각할까? 글의 특성. 글의 종류가 뭔지? 그지? 글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또 매체의 종류가 뭔지? 책인지, 인터넷인지, 방송인지? 그지? 또, 읽는 이의 상황.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지? 뭐 이런 여러 길 가는 시간, 그저 집에 퇴근하면서 지하철에 앉아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는 게 남극을 향하여 설명하는 글. 아래서 태어나다 신화가 하나 나오네. 이거 배웠니? 배운 학교? 없어요? 4학년들은 빠르던데 5학년들은 학교에서도 들이는구나. 내용 살펴보기.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세우 인천에 우리 송도동에 극지연구소가 있어요. 극지연구소라고. 극지연구소에서 여기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데. 북극도 남극도 다 하는 거예요. 자,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세우게 된 과정이 시간의 순서대로 써 있어요. 뭐라고? 시간 순서대로 써 있어요. 남극을 향하여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꼼꼼히 읽는 게 좋아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으면 좋아요. 남극 개발을 비판하려면 비판적인 태도를 읽으면 되고, 그지? 인쇄 매체의 내용이므로 처음부터 흐름에 따라, 자, 책이에요. 인쇄 매체는. 그지? 맞아요? 책이나 종이로 된거 아니야. 인쇄했다며. 그지? 맞아요? 종이로 된 거니까 처음부터 흐름에 따라 읽는 것도 좋아요. 세종과학기지 건설 과정만 살펴보기 위해서는 훑어 읽어야 되겠지? 이걸 찾아서 봐야 되니까, 그지? 훑어 읽어야 되겠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지? 훑어 읽어요. 아래서 태어나다 신화를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인물이 겪은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으면 좋을 거예요. 신화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도 좋아요. 야, 아래서 태어났다는데 수용적으로 읽기. 믿어져? 그치? 비판적으로 읽는 것도 좋겠죠, 그지? 금왕이 우발수 못가에서 연못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맞아요? 연못, 못가는 화백의 딸 유화를 발견했대요. 유화가 알을 낳대요. 알을 낳대요. 금왕이 알을 버리도록 했어요. 알에서 태어났대요. 누가? 주몽이. 그죠? 주몽이 태어났어요. 활쏘기, 말타기, 사냥 등으로 뛰어난 재주를 보여요. 명마를 얻은 주몽은 위험을 피하여 오이, 마리, 협부와 동부여를 떠난대요. 이거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오이 아니에요. 졸본주의 일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워요. 우리 졸본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죠? 배웠어요. 이거 좀안 돼요. 졸본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자, 뭐 고주몽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시조예요. 만든 사람을 시조라고 그러죠. 동명성왕의 이름이 고주몽이에요. 해모수의 아들이고요. 동부여의 금왕의 아들 대소의 모해를 피해서 졸본의 나라를 세웠어요.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어요. 재위 기간,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에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19년까지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거의 20년을 해먹었네요. 그죠? 자, 그 정도만 하고 문제 풀도록 합니다.